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은 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사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월 30일 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간정 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니까 인상적인 것은 좌석자리에 멍한 모습으로 늑히 나간 듯한 표정의 박용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저렇게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죽이는 일을 하며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를 듣자면 우리 정치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탄성과 함께 앞으로 저렇게 현장에 무지한 사람들 덕택에 백성들이 고생 꽤나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관정 협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는 여야 구분도 고용주 근로자 구분도 없습니다. IMF 경제 위기를 금모기 운동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이번 위기도 힘과 지혜를 모아 이겨낼 것입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의 의장입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 앞에서 IMF 금모기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저 양반들이 대일 강경책으로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저 수준이니까 죽창이 나오고 거북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자리에 기업인 출신인 박용만 상의의장이 늑시 나간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늑시 나갈 수밖에 없죠.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립니다. 단기간에 국산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입니다. 상의회장 하기 전에는 기업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일본과 타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업소도 하고 간청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국은 죽창 들고 거북선 타고 일본을 무찌르는 전쟁에 들어가야 할 판입니다. 본래 한국인 성정이 그렇듯이 소재와 부품 공급이 끊어지고 일본 거래선들이 대규모로 나가 떨어져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법석을 떨 가능성 높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을 살리는 길,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 답답한 게 무지함에다가 고집이 더해지게 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7월 31일 날 모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LG전자가 세계 1등 생활가전 분야에 등극했다. 미국의 월풀을 제치고 가전 분야 세계 1등 등극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가전 부문은 2016년 이래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가전 분야에서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5대 대형 가전 세탁기라든지 식기 세척기라든지 냉장고 같은 5대 대형 가전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유지하고 있던 기사가 함께 실렸습니다. 치열한 생활 가전 시장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세계 정상급 기업으로 우뚝 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무엇이 오늘의 삼성 가전과 LG 가전을 낳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 1등 기업으로 부상한데는 라이벌을 의식한 목숨을 건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LG전자가 소니하고 느끼는 일종의 라이벌 의식하고 삼성전자하고 느끼는 라이벌 의식은 차원이 다른 거죠. 현해탄 건너가지고 산요라든지 파라소닉에 대해서 느끼는 경쟁의식하고 바로 몇 시간만 여러분들 몇 분만 차를 타고 가면은 평택 공장 수원 공장이니까 한 시간도 잘 안 걸리겠네요. 두 개 사이에 진행되는 그런 목숨을 건 듯이 치열하게 다투는 7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두 회사가 다 크게 된 겁니다. 치열한 경쟁이 두 회사를 정상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 나라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 한국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가장 묘약은 만능치료에 해당하는 묘약은 경쟁 그 자체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경쟁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고 경쟁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도록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고 경쟁은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있고 경쟁은 부자를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사회철학자인 하이에크는 경쟁은 발견적 절차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죠. 경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 좋은 사업 모델, 좋은 지식, 모든 게 경쟁이란 용광로를 통해서 쏟아오르는 거다. 야.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철학, 경제철학은 탈경쟁, 비경쟁에 모아주고 있습니다. 왜? 경쟁은 서열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주의 상상고구를 없애려고 큰 난리법석을 튄 겁니다. 안산의 동상고를 없애고 서울의 자사고를 왜 없애냐? 경쟁을 시키면 서열화가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시험을 없애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2시간 정도로 강제적으로 정하고 어렵게 마련한 공기업의 성과 연봉제를 다 폐쇄
폐쇄시켜버리고 어렵게 만든 저성장 해고 요건들을 다 백지화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경쟁이 점점 경쟁 자체를 배관시하도록 경쟁 자체를 미워하도록 경쟁 자체를 정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가난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들렀은 거죠. 그게 문재인 정부의 철학입니다. 왜? 그 양반들 자체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서열화는 안 된다. 야 서열화는 평등을 기치로 높이 올린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철학에 따라 나라를 정체되고 침체되고 가난하고 1%대 성장도 겨우 나라 돈을 퍼부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한 3년 지나면 완전히 거덜내겠죠.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데 나라 돈을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쟁 압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경쟁 압력을 강하게 불어넣으면 돈을 넣지 않더라도 봄비 이후에 죽순이 쏟아나듯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겁니다. 경쟁에서 오는 그런 위기감, 긴장감, 긴박감,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절실함 이런 거가 모든 핵심의 요체인 거죠. 시험을 앞두고 막 열심히 준비해야 그때 실력이 팍 쌓이는 거예요. 시험을 없애라. 정말 나쁜 어른들이죠. 꼴통들인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이죠. 신종 포퓰리즘 탈경쟁이란 칼럼을 조선일보의 김성수 논술위원이 썼더구먼요. 칼럼에 나온 내용이 아주 시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특파원 시절 유럽연합회원군 대다수가 선진국이란 배울 점이 많다는 게 참 좋았다. 유럽은 어떻게 단체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단체로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전부가 다 잘 살게 됐냐. 그 다음에 그게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될 만한 키워드는 경쟁이다. 중세 이후 유럽 각국은 부국 강병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대양 국가를 발돋움하기 위한 항해술 개발과 식민지 개척,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대국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과학기술 경쟁이 펼쳐졌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 그 결과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유럽의 부국 강병 경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낳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면서 유럽을 세계 근현대사의 주역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면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물론이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경쟁이 개인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또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질 때 우리 사회가 정말 현재의 정체를 벗어나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